맨날 집에서 밥만 한 사람은 딱 죽어서 어린애로 태어났잖아. 다시 환생했잖아. 그럼 어린애 앞에 연필, 쌀, 온갖 거다 갖다 놔요. 근데 쌀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밥만 하던 사람은 죽으면 밥만 하던 사람은 죽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지도 몰라. 예, 칠식이 뭐죠? 아, 이게 이제 말라버린 거는 못 썩었다. 계속 뚜껑을 닫아야 되겠네. 칠식, 팔식 이렇게 있죠, 그죠? 내가 뚜껑을 안 닫고 써서 그런 것 같아. 칠식, 팔식은 이게 말라야식, 아래야식 있죠, 그죠? 아래야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육식 있죠? 1, 2, 3, 4, 5, 6. 그럼 이거는 무의식, 잠재의식이야. 이거는 무의식이죠? 그럼 이건 아니비설신이가 여기까지 와서 의. 그러면 요거는 의니까. 요거는 생각이죠? 육식이죠? 그럼 이거는 의식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맨날 집에서 밥만 한 사람은 딱 죽어서 어린애로 태어났잖아. 다시 환생했잖아. 그럼 어린애 앞에 연필, 쌀, 온갖 거다 갖다 놔요. 근데 쌀을 딱 잡아요. 왜냐면 말라야 아래야식이 그게 딱 들어있는 거야. 전생에 밥만 했으니까 집에서. 밥만 했으니까 그런 애는 주로 여자로 태어나고 쌀을 딱 잡아요. 그러면 그 전생에 식모, 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현생에 와서는 달라지겠지. 그래도 그 밥하던 솜씨는 안 없어져. 그런데 전생에 공부하던 사람은 연필을 딱 잡지. 그럼 그거는 자기 의식일까 아닐까? 의식 아니야. 잠재의식일까? 아니야. 무의식이야. 무의식이란 말이야. 자기가 전생에 하던 버릇이 현생에 왔을 때 모르는 상태에서 손이 탁 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일라마를 정해 안 정해? 텐진 가초가 지금 달라일라마죠? 이 텐진 가초가 달라일라마가 될때세 살이야. 맞아, 맞아요. 세 살배기를 딱 갖다 놓고 세 살배기 애를 10명을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용한 애들이지 이제. 딱 달라일라마가 환생할 걸로 생각하는 사람, 달라일라마가 죽으면 3년 동안은 달라일라마가 없어요. 또 그게 죽어서 환생을 하는데 한 3년 걸리니까. 그러면 세 살배기를 딱 갖다 놓고 달라일라마 쓰던 용품을 썼거나. 근데 요 지금 달라일라마 텐진 가초가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자기 썼던 걸다 찾아냈어. 그 어린애가 가가지고 아 이게 자기 거다 이거야. 자기 거딱 보더니 딱 잡아내니까 걔가 달라일라마로 딱 치매가 7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 그저 사람이 죽으면 3년간 달라일라마를 못 벗게 돼 있어. 왜? 그 사람이 어린애로 태어나려면 3년 정도는 돼야 말길 뭘 물건을 볼거 아니야. 세 살이니까 우리가 우리 나이는 네 살이야.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뭘 보고 알았냐? 무의식. 요걸 가지고 달라일라마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잔치 예사를 보지 말아요. 돌잔치에서 애가 삽을 딱 잡았다면 전생에 노동자야. 쌀을 딱 잡으면 전생에 식모야. 알겠죠?
경력을